차한 대가 빨간불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게 되고 경찰은 그 차를 잡습니다. 불법 좌회전하셨거든요.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아, 제가 길잘 몰라서 또좀 바빠서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아니, 새로 제가 부임한 봤는데 삼포 경찰서 여기가 삼박사교 서장이네요. 서장. 청! 삼박사교 도가 정도만 수경입니다. 여기 면허증 좀. 아, 이거 어디 갖다 놔야 돼요? 그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인데 하필 그곳을 이렇게 좌회전을 하시더라고요. 이 순발력 좋은 도마니가 그냥 뭐 동물적으로 다 잡은 거죠, 뭐. 그건 동물적인 게 아니고 동물들이나 하는 짓이야. 제발 유도리 좀 갖고 살아. 최근 은행 강도 사건이 한 건, 두 건, 세, 네, 다섯. 그이 지역이 그 역사적으로 유난히 도적대가 들끓었다는 게그 아무래도 터가 좀센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 1시간 전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진흥은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계업종 종사자들 은행 강도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날도 추운데 고생한다. 아이고, 저거 득땡이 치네. 군인들의 모의 훈련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서장. 은행 강도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은행 강도 사건 때문에 모의 훈련을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사전에 정해진 각본 없이 상황에 맞는 순간 대처 능력과 또 경찰의 진압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급 심사의 평가 반영할 방침입니다.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게 설사 강도라고 해도 말이죠. 어차피 이미지 개선 때문이니까 스릴게 한번 하죠. 네, 들어오세요. 순경 정도만은 서장의 부름을 받고 찾아오는데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네. 쪽지 좀 줘봐. 순찰 조네. 그 애시당초 강도라고 적힌 쪽지는 통 안에 없었어. 그냥 대외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를 강도로 지목하신 무슨 이유라도. 그 수사과 친구들은 잡는 건 익숙해도 영민하지 못해서 싱겁고. 후회하실지도 모르는데. 응? 제가 알아야 될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언제 뭐 어떤 방식으로 잡힌다던가 하는. 자네 그냥 은행을 털어요. 우리가 잡을게. 그냥 그거에만 최선을 다해라. 실감나게 해야 돼. 나 딱지 끊을 때처럼.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정도만은 모의 훈련에서 맡은 강도 역할을 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합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CCTV도 확인하죠. 도망 고객님. 드디어 온 훈련 개시 문자 메시지. 경찰들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뭐야? 강도? 당신과 같은 손님이다. 야, 마스크 쟤 저거 도마니 아니야? 도마니네. 아니, 쟤는 근무 시간에 은행을 왜 와? 에휴, 꼴딱 생기지. 가만, 교통과도 임무 배정 받았던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디서 났지 많이 익은데. 드디어 정도만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뭐냐 지금? 쓴 건데요, 제가. 말하실 때 보였어요, 청의살자. 움직이지 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마! 너 그 자근자근 얘기에다 다 들어. 야, 그리고 너 지금 충분히 그 강도 같거든? 손 들고 튀어나와서!
제가 원래 약간 조금 그 공문 받으셨죠? 그 지금 훈련이 시작된 거니까 일단 나오셔야겠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배님. 저희도 시작했고요. 그 오래 안 걸리니까 9시 뉴스 지역 소식 할 때도 제대로 내보내시고요. 예, 예. 아, 현장에 누가 있어요? 그 잠복 옆으로 우정대반장이 있었는데 우반장 사살렸는데요? 정도면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혼자만 손 안 들고 있거든요. 총 맞을 수도 있어요. 내부 인원 제압, 비상 탈출로 확보, 사분 일조. 쟤 저걸 다 적어놓고 하네. 서장은 이 훈련을 홍보하기 위해 매스컴도 동원합니다. 여보세요? 어, 나다. 근데 우반장 왜 죽였어? 괜히 잘 끝나도 욕먹어. 그러지 마. 카메라가 아직 안 와가지고 좀 더 버텨줘야 될 것 같아. 한 30분 있다가 도경 애들이 들 거야. 걔들한테 절대 잡히지 마라. 걔들한테 잡히 우리가 좀 그렇다. 응? 일이 얼마나 밀려있는데. 어차피 잠깐만 하고 끝내기로 한 거니까 조금만 협조하자. 누가 그래요? 잠깐 하고 끝낸다고? 송순경! 내가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인질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묶었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너 우리는 제대로 하라면서 너 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냐? 여러분들은 포박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순경이 직접 다 했다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먼저 과장님이 다른 모든 인질들의 손발을 묶고 나서 과장님 발을 스스로 묶은 후에 우반장님이 갖고 계신 수갑을 채웁니다. 됐나요? 정도만은 은행 셔터를 닫고 CCTV도 가려버리죠. 아, 저기요. 저 CCTV가 모두 꺼졌는데요. 뭐가 잘못 눌러진 것 같은데? CCTV도 꺼지고 말이야. 셔터도 내려가고. 저기 셔터 제가 내린 건데요. 아니 그런 거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 괜히 고장나. 뭐 강도짓 하다 보면 그러기도 하는 건데. 뭐? 저 전화도 좀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잠깐! 저기 정도만하고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셨죠? 언제 어떤 식으로 잡힐 건지 얘기 안 하셨나요? 아니 그냥 최선을 다하라고. 해볼 팀 해보라고. 저기요. 아니 아무리 공부라도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 훈련이면 훈련답게 대강 하고 웬만하게 시계 뺏고 핸드폰 뺏고 완전히 강도네 강도. 정순경. 했는데 어? 내가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지 뭐냐? 어? 야 포박 끌어 끌어. 야 끝났다 다시 끝났다. 저기요. 아니 아까 머리에 맞으셨는데. 그러네 생각해 보니 나도 그쪽으로 본 것 같은데. 증거 있어? 여기. 머리네. 머리나 머리네. 아싸 지났대 왔다 지났대. 사퇴자입니다. 그래 이게 진짜 훈련이지. 계획 없이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아니 저 새끼 저거 샷다를 왜 넣을대요 도대체? 아 있습니다. 저기 한 형사라고. 화장실 좀. 그 2004년 전국체전 일반부 우슈 우슈한 특기생 한소영 형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따라오세요. 근데 정순경도 신일왕전 출신인데? 그렇지! 복싱! 복싱이랑 우슈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야 당연히 총둔 놈이 이기겠죠. 다들 너무 편하게 계시니까 딴 생각이 드시나 본데요. 전부 쇼파에서 내려와 주세요. 아 그거 참 한영사는 왜 가만 있네. 성질을 건드리고 그래.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확 밀어버리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에 들어갑니다. 설득 및 직간접 회유 60분 이내에 물리적 진압이 시도된다. 궁금한 CCTV는 안 만나봅니다. 잘 보입니다. 통제실로 가시죠. 점장님. 예. 진압대는 금고안을 통해 은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은행 안에 공기 차단 시스템 따로 돼 있죠. 잠깐만 꺼주실래요? 이미 사전에 은행 구조를 파악한 정도만은 공기를 차단시킵니다. 아이고 왜 이래. 준비하시다가 촬영들 잘들 하시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실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죽기 직전인 요원들. 즉각 상황 중단하세요. 안 들려요 지금 우리 요원도 다 죽게 생겼잖아요. 여세요 지금. 만약에 1, 2분만 더 늦게 열었어도 진짜로 저는 사망했을지도 몰라요. 나오세요 다. 경찰 7명 순직. 실제 벌어진 일이었다면 단일범이 벌인 인질 극으로는 가장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놈들 간에서 나온 거야 이거? 아니 그 아까는 이런 게 진짜 훈련이라며 침 튀기면서 좋아하라고. 배고프지 않나요? 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도대체! 네가 인지극을 하든 강도지사라든 난 관심이 없으니까 하려면 너 혼자 해. 웃기고 있네 씨. 여보세요? 네? 전국 방송이요? 은행 강도 모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산포 지역은 오랜만에 이제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겠구만. 미친 탑이야. 고마워. 세력 내가 먹었다. 임산부가 애를 낳게 되면서 훈련은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다행이구만. 인질 수장하는 수라서. 저기 그거 아닌데. 뭐? 제가 만일 진짜 강도였다면요. 아까 그렇게 인질들을 내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면은 인질 교환을 좀 해야겠는데요. 정도만은 새로운 인질로 카메라맨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나? 공평하게 1대1 교환이라면 카메라는 두고 가야지. 저 인질 두 명 내보냈습니다. 총 빼고 갈게요. 우리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질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를 통해서. 너 그거 싫단데 좀 나한테 겨눴던 거냐? 아니 내가 이거 야 신호 드릴게요. 어휴 여기 식은땀. 맞다네. 열 나는데요? 인터뷰하기로 한 인질은 열이 나서 약을 먹게 되는데 화발이 확실해? 확실합니다. 멈췄습니다. 질문이야 쏴. 저격수는 정도만으로 착각하고 사살하게 되죠. 근데 정도만이 안경 쓰나요? 뭐? 경찰의 안일한 과잉 대응이 또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면서 상황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시각 9시 35분. 앞으로 1시간 뒤 10시 35분 전각까지 은행 앞에 버스를 준비해 주십시오. 항해 도착하면 중간 크기의 배 한 척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탄 배는 계속 북동쪽으로 갈 거고 영해 접경 지역에서 인질들은 구명조끼를 입힌 채 물에 뛰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배가 영해를 벗어나게 되면 이 훈련은 종료되는 겁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 10분마다 한 명씩 인질이 사살될 겁니다. 은행 강도로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나 심정은 어떠신지. 제가 초조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했을까 후회도 들고요. 정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인터뷰 도중 갑자기 총을 쏜 정도만. 저기 근데요. 저 아저씨 갑자기 저를 왜 쏘신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10분이 지났으니까. 너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한 명이 더 죽는다! 병력 빼고 버스 불러. 비가 오네. 나하고 할아버진 여기 같이 있는 거 모를 텐데. 목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정도만이야? 바지 봐, 바지. 다리에 털이 없는데요? 아니 저게 뭐야? 어 그래, 바바리, 바바리. 서장은 결국 헛것을 보게 됩니다. 쏴, 쏘라고. 현재 은행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다. 정도만은 버스에 타지 않고 은행에 남아있네요. 우리 언제 나가요? 점장님 차키가 아프니까. 내일이면 단날 붙어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쏟은 음료수 사이로 보이는 고액의 채권들. 서장은 버스에 정도만이 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이 정도만이 새끼! 현재 용의 차량이 도주했다. 각 근무소에 연락하고 시위 도주를 모두 차단해. 참 이상하네. 내가 경찰일 때도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그땐 늘 무시당하고 되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 우와 이거 시간 난다 이거. 정도만 다 끝났어. 투항해라. 강도는 훔친 돈을 가지고 경찰한테 잡히지 않고 무사히 도망가는 게 이긴 거다. 여기서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같나? 처음부터 지고 이기는 건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던 임무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이럴 때 은행 강도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뿡! 뿡! 결국 인지를 죽이고 자살로 허무하게 마무리하는 정도만. 이게 뭐예요? 정도만이 놓고 가던데요. 자기 교통수용이라 다루기 힘든 사건이라면서요. 정도만은 은행에서 발견한 채권을 서장한테 주면서 도지사의 뇌물 혐의를 밝히게 됩니다. 산포 지역의 골프장 부지 산정 과정에서 오늘은 유니폼 안 입으셨네요? 저 복직됐어요. 수사과로. 유니폼 잘 어울렸는데. 움직이지 마! 은행에 실제 강도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은 진짜인지 멀뚱멀뚱 쳐다보게 되는데요. 수사과로 복직한 정도만이 출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어택입니다. 오늘 살펴본 영화는 2007년에 개봉한 바르게 살자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도만이 강도 임무를 맡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는데요. 정도만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은행 터는 과정도 재밌지만 정도만을 믿고 강도를 맡긴 서장의 감정 변화가 아주 웃음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재미있는 장면도 많이 있으니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무비어택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